천하람 씨를 개혁보수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. 최소한 개혁보수면 제1야당 협치를 위해서도 정치검찰이 저렇게 무리한 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줘야죠. 아니었잖아요. 윤석열에 대해서도 공천받을 때도 의견을 묻겠다. 대통령 의견을 왜 묻습니까? 당의 당정이 분리되어 있고 박근혜가 그걸로 처벌까지 받았어요. 그리고 탄핵사유가 됩니다. 사실 이번에 안철수 고발이 고마운 게 저희가 고발장 썰었거든요. 근데 안철수 고발했어요. 저희도 고발할 거예요. 이, 그러면 안철수 이 고발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.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당대회잖아요. 윤석열이 간 것도 이례적이고 국민의 대통령인데 특정 정당에 가서 계속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이준석 쫓아내고 공자로 쫓아내고 나경원 짓밟고 그래요. 유승민 쫓아내고 김기현 홍보하는 걸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. 녹취까지 공개됐죠. 이렇게 노골적인 경선 개입이 없습니다. 이건 선거법 위반이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로 본인이 처벌했고요. 박근혜를 정당법 위반은 확실합니다. 그러니까 탄핵사유 퇴진사유가 된 거죠.